안녕하세요. 오늘은 홈베이킹 초보자님들 주목해주세요.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머랭치는 법을 물어보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실패 없이 머랭치는 법 첫 번째, 1:1 비율로 준비한다. 대부분 계란 한 개의 흰자가 30에서 35g 나온다고 하여서 설탕을 준비하시는데요. 계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계량을 꼭 하는 것이 실패 없는 방법입니다. 자, 지금 준비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0점을 맞춰놓고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게요. 전 오늘 계란 흰자를 두 개 사용할 거예요. 보이시죠? 73g이에요. 그러면 이 설탕도 1:1 비율이기 때문에 설탕도 73g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. 0점에 맞춰놓고 설탕도 73g. 설탕도 이렇게 73g. 딱 계란 흰자와 설탕이 1:1 비율이어야 돼요. 휘핑 길게, 그리고 흰자 온도랑 이 볼 크기에 따라서 머랭치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저는 이 럭셀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이제 머랭을 할 건데요. 설탕을 잘 녹이기 위해서 3회 정도 나누어서 머랭을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저는 럭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 첫 단계 때는 6단계로 칠 거예요. 보이시죠? 처음에는 큰 기포가 올라오다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잔 거품, 카푸치노 거품처럼 올라와요. 네, 첫 번째 설탕을 투입할 거예요. 똑같이 6단에서 다시 머랭을 칠 거예요.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추르륵 떨어지는 이렇게 추르륵 떨어질 때 이때쯤 두 번째 설탕을 넣을게요. 거의 여기 두 번, 이 첫 번째 거품 낸 건 한 1분 30초 됐어요. 두 번째 설탕 넣을게요. 똑같이 6단계로 치고요.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좀 되직한 느낌을 받아요. 떨어지는 것도 좀 다르죠.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. 대직한 느낌이 있고, 첫 번째 머랭도 1분 30초, 지금도 두 번째 투입하고 1분 30초 지났어요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넣을게요. 이것도 똑같이 6단계로 1분 30초 먼저 돌릴게요.
아까랑은 또 다른 묵직한 약간 계기가 좀 지른 느낌이죠. 그리고 첫 번째, 두 번째랑 다르게 윤기가 나요. 윤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. 이것도 똑같이 지금 1분 30초 친 거고요. 이제 11단계로 이제 뿔의 모양을 보면서 칠 거예요. 지금 이거는 3번 돌렸을 때의 모양이에요. 이렇게 휘포 자국이 아까 보이셨죠? 휘포 자국이 보였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 뿔 모양이 아직 살아나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건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칠 거예요. 이것도 똑같이 11단계로 다시 칠게요. 똑같이 3분을 또 쳤는데요. 이렇게 했을 때 뿔 모양 보이시죠? 이거보다 조금 더 쳐야 되거든요. 다시 또 한번 11단계로 좀 쳐볼게요. 보이시죠? 이 뿔. 전 지금 또 11단계로 2분 쳤어요. 이제 2단계로 큰 기포를 없애줄게요. 이렇게 해서 다시 봐도 머리는 이렇게 뿔이 서 있어요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이게 완벽한 머리치기. 그리고 저의 꿀팁 중에 하나, 여기 붙어 있는 거, 이렇게 띄는 거는 이렇게 고속으로 한번 여기 붙어 있으면 칙. 웬만한 머랭은 좀 떨어져요. 초보자도 실패 없는 머랭치기 끝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